안녕하세요. 요리다나와 정발입니다. 오늘은요, 명절 때 많이 빚는 만두. 만두를 예쁘게 모양을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요새 만두 빚는 집은 잘 없지만, 몰라도 되지만 알면 유익한 그런 만두 빚기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만두를 빚기 전에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해놨는데요. 저희 영상 밀가루 반죽법을 보시면은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댓글 중에서 이게 반죽이 되니 안 되니 말들이 엄청 많은데요. 계량하실 때는 정량에 딱 맞춰가지고 계량을 해주시면 실패할 일이 없거든요. 영상을 보시면서 계량법 꼭 맞춰갖고 반죽을 해보세요.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 놓은 거를요, 동글동글하게 이 정도씩 떼가지고요, 밀대로 이렇게 밀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두피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들기 귀찮으면 피를 사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만두빗기. 자, 이 만두피를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 위에다가 올려주신 다음에요, 만두소를 넣어주시고요, 한번 살포시 눌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반을 접어주시고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살짝 눌러서, 가운데 살짝 눌러서 양쪽에 반죽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한번 꼬집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기본 만두빗기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만두피를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다음으로는 꽃 모양의 만두. 똑같은 방법으로 만두 속을 넣어주시고요, 잘 숟가락으로 모양을 만져주세요. 자, 내려놓고 위아래를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양쪽을 내면을 살짝 잡아서 옆구리를 쿡 찔러주시면 돼요. 옆구리를 쿡 찔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머니 모양의 만두가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해삼 모양의 만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는 조금 타원형으로 속을 채워주세요. 위아래를 눌러주시고요, 가운데를 꼬집듯이 접어서 해서 해삼 모양의 만두도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중국식 만두를 만들어 볼게요. 끝을 살짝 붙여주시고요, 접으면서 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빚어주시는 거예요.